블레이드에 대한 대처를 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실버 퐁태원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섀도우 복싱을 통해서 럼블러는 창술사를 넣고 서머너를 다 지켜보고서 뭔가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딜링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보입니다. 네, 창술사 완전 DCR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 3대2 구도 만들었습니다. 잘 몰려 있었거든요, 실버 퐁태원. 아, 지금 두 명 잘 뛰었죠. 이럴싸움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차징 슈터 선수도 지금 뭐 마크 잘했어요. 예, 마크 잘하고 있고요. 아, 끌어오려고 했는데 버텨서 잘 버리는 빈손. 일단 뜨또가토 선수는 계속 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손들고 다니면서 최대한 네, 스킬을 본인에게 이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려는 모습이고요. 네, 갑자기 한방 한방 몰아넣는 거죠 지금. 예. 피닉스 케어 있었는데 이게 버티기에 너무 충분해서. 예. 자, 이거 네, 몰렸어요 구석에. 그쵸, 지금 신메 선수가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네, 입구를 좀 뚫어내기 위한 그런 살기 위한 각성기로 보였고요. 근데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그쵸 그쵸. 네. 이거 세기 각성기거든요. 약간 여기에서 차이 더 만들겠다. 네. 본인이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쵸, 그쵸. 야, 이거 실버 풍태 일방적으로 좀 밀리는데요? 지금 또 콤보 다 들어가서 신메 선수 너무 많이 깎였어요. 실상검도 맞았죠. 네. 일단 끌고 들어오는 건데 이게 다 붙어있어서 지금 집중으로 바꿨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진영 자체가 너무 안 좋아. 일단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케어 때문에 많이 날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턱걸이까지는 끊어내고 싶은 실버 풍태원. 그 와중에 버티고 있습니다. 갈고리! 아우, 이러면서 다시? 한 대 빵! 마무리가 둘 다 쉴드 순간 복막까지 오히려 끼규어가 이거 턱걸이 선수는 스킬 계속 돌리면 계속 버틸 수 있거든요. 예. 복막 때문에 심내가 꽤 많이 버텨주는 사이에 지금은 가긴 했습니다만 심내 선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뭐 둘 중 하나 물 수 있지만 워로드를 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심내도 쉴드로 겨우 버텼어요. 하지만 몰려있으면 더 아파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끼규어도 네. 같이 가겠는데요. 정의해. 너무 위험한데요. 정의가 정말 집행이 됐네요. 네. 알리마지. 그래도 이게 아직 체력이 건재해서 차징 슈터를 누려야 되거든요. 네. 전장의 방패를 킨다는 건 순간적인 모든 것을 잠깐 동안이나마 피한다는 거고요. 18회 창. 그래도? 요. 네. 뚜또가토 선수가 역으로 위험하죠. 네. 시간 6초, 5초. 오, 실버 풍태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진짜 서머너가 안 풀리는 날이에요. 아, 끼겨 선수가 케어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려웠는데 이 뜨또가또 선수도 들어가면서 지금 딜과 받은 딜은 솔직히 준수한데 네네. 결국 배틀마스터 포지션이 참 어렵다는 걸 지금 전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 실버 풍태원. 반대로 럼블러는 이번 세트 잡으면 4강입니다. 아, 지금 뭐 다 투여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실버 풍태원이 세운 작전인 거죠. 예. 창술을 물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술이 들어와서 해집으니까 창술을 그냥 먼저 녹이면서 좀 포지션 자체를 편안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사실 딜링의 근원지가 그쪽에 있는데 그만큼 배틀마스터가 고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상황이 되면 이제 누구든 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마력 좋죠 지금. 와, 이초의 피닉스! 겨울머리를 보냈고요. 네, 이러고 빠져나와야죠, 끼규어는. 지금 스킬 연계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네, 차징 슈터도 갈고리 걸리진 않았습니다. 아, 배틀마스터가 지금 너무 잘 물었어요. 체력, 아우, 이건 거의 빈사 상태. 끼규어가 아웃이 된다고 해도 지금 뒤에 있는 두 선수들이 자신감 있게 못 옵니다, 아직은. 네. 네, 일단은 홀리나이트의 체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아웃이죠!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죠. 결물이 띄워졌고요. 스피어샷 한 방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초리 피닉스 콤보가 지금 연계가 계속 무겁건 끼규어 이거 딜링용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각성이 아깝게 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돌진도 지금 빠져서 이제 혼자서 물러가기 어려워요. 갈고리까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각성기를 다 쓴 실버 풍태원인데요. 자, 근데 이게 태그매치로 같이 맞교환되면 스코어가 안 바뀌어요. 실버 풍태원 상황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장의 풍태를 썼습니다만은 뭐 체력 자체가 워낙 없어서
여기 둘, 아, 오, 셋까지. 똑같은 다 모였어요. 뜻똑같은 잡겠다는 거죠. 아, 네, 여기를 럼블러가 둘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아, 잠, 어, 썼어요? 이제 들어가려고요. 폭주 버프니까요. 체력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걸로 썼는데. 아, 지금 동시엔... 데려가죠? 진실이방. 네? 결벌이. 자, 끼규어 선수. 와. 끼규어 뜻똑같동 마무리 킬 하나씩 아, 잘 버튼. 가져갔습니다. 너무 아프게 들어가요. 결벌이도 이러면 약간 고리 상태. 실버 폼테온이 이번에 세운 작전은 어쨌든 겨울보리 창술을 먼저 물고 끊자 그리고 창술에게 당하지 말자 였는데요. 그게 통합니다. 맞습니다. 뚜또가또 선수의 입힌 피해량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면 급하는 실버 폼테온 입장에선 편했단 얘기입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창술사를 뚜또가또 선수에게 떼어주니까 뚜또가또 선수가 보여주는 이 딜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받은 피해량도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블레이드에 대한 더 이 플레이 환경을 조성하고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등한 상황입니다. 감정! 또 바라보고 있어요. 월세. 와! 닉스. 지금 불새가 날아올랐죠 그냥. 아. 네, 이거 지금 앞에 있었던 겨울보리 선수 뭐 삭제됐고요. 그냥 짜릿했겠는데요. 다리 쪽 보고 있어요. 블레이드 쪽은 그냥 들어오면 끊어내고요. 여기 겨울보리와 끼규어. 아, 네. 어퍼슬래시 타이밍 어긋났죠 지금. 빠진 이후입니다. 그리고 뭐 율법도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뽕뽕뽕뽕 이거 데미지 딜 맞출 수 있어요. 전담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피닉스 또 날라왔고요. 턱걸이 선수 체력 위에 빠졌습니다. 아, 이거 밸런스가 살짝 무너지고 있거든요. 겨울보리 선수도 위기인데 턱걸이 선수도 위기에. 아, 이게 지속력 그 지속 교전 싸움에서 화력 차이에서 확실하게 실버 퐁태원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추가 딜 들어올까 봐 지금 정의 집행이 빠졌어요. 예. 버티려고 한 건데 풍신초래! 아, 배달 제대로 했는데요. 아, 지금 겨울보리 선수도 체력 없고요. 네. 겨울. 아, 이거 못 버텨요. 버티기 쉽네가. 자진 슈터는 어떻게? 마리린! 마리린 계속 붙어서 월성가. 2대1 싸움! 서머너의 로망이죠 이거. 그쵸? 그리고 마무리까지. 네. 불세! 와, 이거는 화석 때문에 죽었고요. 예. 쉽네. 그 사이에 머스트 캐논 위에서 싸움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일단 뜻도가 또 선수를 좀 최대한 불어서 버스트로 마무리했는데 쉽네 선수까지는 정리하는데 이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추가 싸움에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자, 율법과 박성기 좀 홀리나이트 썼고요. 그리고 플래시 브레이크가 하나 있어요. 진짜 피닉스가 거슬릴 정도로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가가 예쁘게 본다는 거거든요. 인! 아, 이거 일단은 아, 마리린이 지금 블레이드 케어를 너무 잘했어요. 방금 네? 물렁거라 한번 했고요. 시간은 없고요. 끼규어가 이대로 살아있으면은 겨울골 뿌리 플래시 브레이크 플래시 브레이크 겨울 이거는 정말 노렸던 각이고요. 네. 아, 서로 이제 각성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쥐어짜는 싸움이거든요. 아, 일단은 와, 이거 지금 일단 4대4로 만든 상황에서 끼규어 선수 체력 때문에 네? 지속구도 같이 썼거든요. 도망치는 무빙 끼규어. 자, 끼규어 이게 살아야 이게 끼규어 마력해요. 와! 자, 그래도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네. 아직 몰라요. 지금 알리마지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지금 턱걸이 선수 체력이 조금 더 없어서. 설마 이거 골든킬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요? 볼게 한번. 체력 보고서 골든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어퍼슬래시 블레이드 노리면 아니면 지금 선택 권리가 너무 뛰어나거든요 지금 상황이. 실버 퐁테온이 조금 더 체력상으로 유리해요. 아, 묶진 못했는데 겨울보리 선수가 위에 묶을 때 턱걸이 선수가 버텨야 됩니다. 월성가 버텨야 돼요. 어퍼슬래시 턱걸이는 버텨야 됩니다. 올라이트도 아직 쉬었다. 자진슈터 쉴드 끝났어요. 쉴드 끝났어요. 자진슈터 끼규어 노릴 수밖에 없어. 이 자진슈터 끼규어 물고 겨울보리 선수 보세요. 딜과 받은 피해량이 진짜 높은데 그만큼 뛰어들기는 했는데 뜻도가또가 또 거기에 맞받아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숫자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서머너의 딜량 꽤 좋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겨울보리 선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쵸? 그쵸. 네.